어느새 2021년 시민 온라인 줌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의 2021년을 오늘 이제 사회 준비하면서 잠시 되돌아봤더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인간관계나 자기계발 측면에서 성장도 하게 되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꿈과 목표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2022년도 힘차게 맞이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라인에서 줌 미팅 신규 참여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4번 연속으로 비디오를 켜시고 이줌 미팅에 참여하시면 신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약 10만 원 상당의 시너지 앰플 그리고 안내하신 PPO님께는 비타민을 선물로 증정을 드리고 있어요. 비디오 켜시고 연속으로 4번 참여하시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에 굿모닝 애터미 궁금한 거 알려줌에서 명쾌하고 따뜻한 답변을 나눠주신 성공으로 가는 문 정덕문 로열 마스터님의 명 강의가 이어집니다. 우리 라인의 최고 쌍님이시죠. 비디오 모두 켜시고 밝은 표정으로 필기도 하시면서 초집중하셔서 애터미의 사업과 비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밝은 미소와 인사로 환영해 주세요. 정덕문 로열 마스터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드디어 이제 올해 이번 주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주네요. 네, 올해 이제 5일 남았네요. 5일이요. 예, 예, 우리 여기 시밀한 라인이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시밀한 이제 이번에 국장 도전하죠. 예, 팀장님이 작년 3월 1일 날, 2월 28일이죠, 작년. 2020년 2월 28일 날, 이제 거의 30년, 35년 가까이 하는 이제 음악 학원을 갖다가 폐업하고, 이렇게 이제, 애터미로 이제 이렇게 뛰어드셔가지고, 이렇게 벌써 이제 이렇게 1년 9개월이 흐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신밀한 단장님 혼자 이렇게 애터미를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여기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줌 미팅에만 오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5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줌 미팅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한 60여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밀한 단장님 생각에는 워낙 또 저분이 추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 비전을 보고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올해가 다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줌 미팅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각자 이렇게 또 이제 줌 미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올해가 이제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오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에 그 알려줌 그 이렇게 방영됐는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요. 예, 왜못 봤냐면요. 아, 뭐 그날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죠? 뭐, 그랬습니다. 안본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정임, 로얄마스터, 워낙 연기도 좋으시고, 리액션도 좋으시고, 제가 옆에서 그냥 바싹 쫄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촬영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출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출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제가 잘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기억 남고 그때 못했다고 해서 뭐저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나니까 뭐다 잘했대요. 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사치레인 건 이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다 끝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방송인가요? 출연하면서 2021년도를 보낸 것 같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애터미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일곱 번째 직급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도전이라기보다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하는데, 뭐, 우리는 시도하면 이제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크라운 마스터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끝나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열흘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다 예상했던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서, 제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라인에 있는 이제 두 분의 로얄 마스터가 이제 탄생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유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8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제 또 저기 스타 마스터 이번에 도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샤론은 더 많으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여기 신밀한 단장님이 이번에 이제 샤론에 처음 도전합니다. 도전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빠르죠, 사실은요. 회사 규정으로 따지면 회사 규정에는 한 3년에서 한 4년 그때 돼야 이제 샤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9개월 만에 지금 샤론을 이렇게 도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빠릅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무리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직급을 도전해야지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의 위치도 이렇게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급 도전은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다 직급 되시면 2022년도를 맞이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직급 을 도달한 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내가 도달한 직급 바로 아래 직급은 이제 우리가 유지하도록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크라운 마스터 도전한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고, 뭐 여기 어쨌든 제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 이번에 도달하게 되면 애터미에서 아마 한 60번째? 그러니까 애터미 이제 애터미 전체 랭킹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60위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거의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 50만 번째 시작을 한 건데, 50만 번째에서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막 활동할 때 그때 막 회원번호가 50만, 거의 100만 번대였거든요. 100만 번대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업 진행해서 이렇게 애터미 전체에서 이렇게 100위 안에 이제 드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우리는 뭐 이렇게 먼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불리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업 진행하셨는데,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1년 이내, 2년 이내 다 누구나 이렇게 첫 직급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직급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급 샤론 가고, 샤론까지만 이제 이렇게 내가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당연히 오토팜 회사는 유지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 400은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이제 그게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 아마 거의 한월800 이상은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한 다섯 분 정도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이내에 아마 저기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진짜. 저희 라인에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샤론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로얄 마스터가 세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 아니, 로얄 마스터가 제 좌우로 해서 이렇게 총 5분 나옵니다, 5분. 제 좌측에 2명, 그 다음에 우측에 3명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보름 동안 뜨는 매출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억이 떠야 됩니다, 60억. 그러니까 생필품 가지고 보름에 60억이란 매출이 떠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제 하나의 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는 거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안내해서 같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미 세일즈마 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알려진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말할 걸 진행할게요. 세미 세일즈마 스타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7개 직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직, 맨 마지막 첫 번째 직급이 이제 세일즈마 스타인데 세일즈마 스타가 이제 보름에 250만, 250만을 해야지 이제 세일즈마 스타거든요. 그런데 그 세일즈마 스타가 사실은 이제 가기가 열심히 하시는 분은 가는데 이렇게 가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보름에 250만, 250만을 하다 보니까 양쪽을 합하면 500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가장 많은 걸 따지더라도 보름 동안 1,000만 원의 매출이 떠야 돼요, 사실은요. 딱 맞아도 이제 1,000만 원이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하고 뭐 헤머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 딱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매출이 떠야지 세일즈 마스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몇달안 되신 분들은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세일즈 마스터에 가보지도 못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애터미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굉장한 손실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보고 그러면 이 세일즈 마스터 전에 좀 이렇게 이 세일즈 마스터의 한반 정도 되는 어떤 직급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이렇게 세미가 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직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반을 따지면 반이라고 하면 이제 125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125만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150만 포인트 좌측에 보름 동안 150만 포인트, 우측에 150만 포인트가 뜨면은 이렇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때까지는 그 직급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직급 수당도 당연히 없었죠, 이거는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이렇게 매출을 올, 그 정도 이제 포인트를 올리시는 분은 그냥 후원 수당만 받은 거예요, 후원 수당만. 제가 볼 때는 한 후원 수당 한 보름 동안 네번 내지 다섯 번 받아요, 그 정도면요. 매출이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4번 내지 5번 받으니까 한뭐한 35만 원부터 한 40만 원 받는 거거든요. 보름 동안요. 그거밖에 못 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작다 이거죠,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이것도 하나의 직급으로 인정을 하고 직급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수당을 얼마 주느냐면은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20만 원.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되면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만 원이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우, 애게 20만 원밖에 안 주는구나. 20만 원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일즈 마스터하고 거의 비슷한 세일즈 마스터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 이게 거의 나가는 지출 금액은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보다 더 많이 지출돼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돈이 필요한 거죠, 이건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줘야 돼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직급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뭔가 다른 데서 빼갖고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빼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걸 따르면 제가 알아본 바를 따르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로얄 마스터, 그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 이제 그분들은 로얄 마스터만 되더라도 보름에 직급 수당을 얼마 받느냐면요. 한 1,500, 최소한 1,500에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5만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크라운 마스터는 얼마를 받느냐면요. 최소한 4,000에서 8,000 사이를 받아요. 보름 동안요. 그럼 한달 유지하면 얼마 받습니까? 한 1억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적게 받으면 8천만 원, 많이 받으면 1억 6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임페리얼 마스터는 얼마 받을까요? 임페리얼 마스터는 보름에 한 1억 5천 받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 받아요. 3억.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에서 일부 돈을 빼서 이렇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21개국에 진출을 했거든요. 한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애터미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아요, 지금요. 올해 이제 2021년도에 국내 매출이 1조 한 1000억 정도 할 예정이고, 해외 매출은 1조 2000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돈을 당연히 한국으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각각 이게 법이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그 돈을 가지고 올수 없다니까요. 근데 일부는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일부를 갖다가요.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 돈에서 한 35%를 갖다 풀어줄 수가 있대.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풀어줄 수 있다니까 뭐 그렇게 풀어주겠죠. 뭐 자세히 뭐 들어가서 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여튼 거기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중국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은 중국에서 30몇 프로를 풀어줘요. 근데 다 풀어줘도 돈이 좀 남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 돈에서 일부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셀미 세일즈 마스터 가는 사람들한테 풀어준대요. 그럼 좋죠, 뭐 이게.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돈 플러스 그다음에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돈 뺏은 거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셀미 세일즈 마스터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갔어요. 그 세일즈 마스터 가갖고 직급 수당을 이제 예를 들어 40 몇만을 받았어. 그걸 받으면서 아우 별로 직급 수당이 별로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 딱 생기면서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이 예를 들어 5만 원 다운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38만 원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처음부터 38만 원을 받았으면 기분이 안 나쁜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43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38만 원을 받았어.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아유 이거 뭐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니까 보니까 뭐 여기 그럼 밑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도 돈 뺏어갖고 나눠줬구나.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노즈 마스터 이 직급이 이제 이렇게 초창 처음 하는 직급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 직급 수당은 손을 안 댄대요. 전혀 단돈 10원도. 그럼 그대로 다 나간대요. 그대로 다 나가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 돈 뺏은 돈 플러스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중국에서 35% 풀어주고 뭐 35%가 아니에요 중국은요 뭐 풀어주고 남는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월 초에 이제 회사에서 공지가 나가요 이렇게요. 이제 우리 애터미가 마케팅 플랜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바꾸냐면 4월 1일부터 바꿉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4월 뭐 며칠부터 바꾸면 3개월 전에 공지를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법이래요, 법.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이제 공지를 하고 4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뭐 4월 하반기 할지 4월 상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월 달에 한대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되면은 아예 이제 마케팅 플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그다음에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노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해서 8개 직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8개 직급으로 이제 해서 이제 앞으로 애터미는 가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전에 애터미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전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터미가 제품은 싸고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안 돼, 돈이. 그러면서 이렇게 애터미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냐면요. 이 애터미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건요.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잘 안내를 받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형편없어, 이게. 부모님이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냥 맨날 집에서 욕이나 하고 그럼 그냥 애들 뭐 완전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 옆집 아줌마가 그냥 회원가입 시키고 그 사람도 안 해. 그냥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자기 물건 구매하고 애터미가 뭐지?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그런 다음에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럼 애터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하다가 그냥 띄엄띄엄 제품 구매하다가 그냥 구매 안 하다가 그냥 한 1년 지나서 그냥 삭제돼 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럼 애터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신밀한 뭐 옛날에 이제 오케스트라 단장하고 막 자기가 성공했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제 오신 분은 다르죠, 그냥. 야, 나 잘났다. 나는 뭐 옛날에 성공한 사람이야 하고 또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또 여기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막 난리. 물론 저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막 성공자 많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저런 사람하고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명을 만나면 한두 명만 열심히 해요. 사실은요.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남는 시간에 애터미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사실은 이제 이건 그냥 애터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뭐 직급 도전도 못 해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직급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설사 직급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급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 앉아서 그냥 대학 입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 입시 공부하려면 학원 가서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학 입시 공부를 하신 분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신밀한 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때까지 이제 애터미의 하나의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야기, 뭐 애터미는 돈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들어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6개월, 1년 만에 월200 이상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저는 6개월 만에 됐어요, 저는요. 저는 뭐 사생결단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6개월 안에 월 200만 원씩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쭉쭉 올라가서 지금 현재 수입이 된 건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월 100은 된다는 거예요, 월 100. 월 100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앞을 볼줄 아는, 눈을 볼줄 아는 능력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하고, 그냥 이렇게 지각 능력만 있으면 돼요. 지각 능력. 그 정도만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 정도면 갈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막, 아유, 나는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은 못 가죠, 그냥. 나는 뭐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난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못 가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럼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내가 인생 살면서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분들한테 그냥 애터미 제품 소개하면 돼요. 그냥 소개. 그럼 처음에는 그냥 뭐 애터미가 뭐야?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데 막상 제품을 써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제품이 너무 괜찮구나. 그런데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이 전체 매출에서 어떻게 보면 3분의 1을 갖다 수당으로 주는 거라. 그걸 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득 되네. 우리가 이때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그런 데 가서 수도 없이 우리가 물건 구매했잖아요. 뭐 받은 거 있습니까?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요, 그냥. 거기서 야, 그냥 물건만 산 거죠, 그냥. 수십 년 동안, 뭐, 지금 몇 년, 한 20, 30년을 샀잖아요, 그냥.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거기 가서 물건 사요. 물론 꼭 필요한 거 사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제품이 애터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몰에 있죠. 아자몰에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그럼 여기서 구매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매하면 3분의 1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이거 얼마나 괜찮은 일입니까?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1년에 내가 1,000만 원 내가 물건 쓴다. 그럼 내가 3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300만 원. 그럼 1년에 300만 원 돌려받아가지고는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쪽으로 안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동생 안내해요. 그러면 내 동생하고 나하고 따지면 2명이에요. 그럼 2명이 1년 동안 쓰면 얼마? 2,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이면 6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3명.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썼어. 그럼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10명 되면 어떻게 돼요? 20명 되면 어떻게 돼요? 30명, 40명, 50명. 그래갖고 저같이 지금 애터미 사업 하는 사람이 4,000명이 됐어요. 한국하고 해외까지 합쳐서.
한 명이 수많은 소비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저같이 하루 매출만 6억이 뜨는 거예요. 6억이요. 제가 지금 하루 매출이 6억이 뜨고 있는 거예요. 6억이요.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가서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큰 이마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나 다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하루 매출 6억 뜰것 같아요? 안 떠요. 제가 볼 때는요. 한뭐 제가 볼때한 2, 3억 뜨 2, 3억 뜨겠네. 2, 3억. 요새는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는 막 주차 난이 막 주차 막 차를 주차를 못 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달 전인가 두달전 일산에 한번 가봤는데 일산에 홈플러스는요 아주 널널하더라고요. 널널해.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없는데 뭐 거기 뭐 거기 뭐 하루에 뭐 매덕이 뭐 2억 3억 뜨겠습니까? 내가 볼땐 1억도 안뜰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 입주해 있죠. 그 사람들 직원 관리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막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그런데 저희는 뭡니까? 우리는 무점포 사업입니다. 무점포. 그냥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유점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한 10시 되면은 물건 못 팔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24시간 물건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요, 그런 지역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이 제한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산에서 내가 큰 슈퍼를 해요. 일산에서. 그럼 뭐 그런 아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와서 한번 물건 구매해 주는 거고, 그 그냥 일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물건 구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애터미몰에 와서 다 물건 구매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애터미가 들어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도 물건 구매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애터미가 21개국에 진출했잖아요. 그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제가 무슨 저는 가본 나라가 지금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뭐 이렇게 해외를 갔지만 내가 애터미 하면서는 그냥 태국, 말레이시아, 그냥 뭐 필리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거기 이제 애터미가 이제 오픈하니까 갔죠. 제가 뭐 싱가포르를 가봤습니까? 뭐 일본을 가봤습니까? 미국을 가봤습니까? 뭐 터키를 가봤습니까? 근데 막 거기서 매출이 막 뜨는 거예요. 매출이. 제가 지금 하루에 한 6억이 뜨는데 매출이 그중에서 한 2억? 2억 정도는 해외에서 매출이 뜨는 거예요. 해외에요. 자, 그럼 제가 하루에 6억이 매출이 뜨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한 180억 되죠. 180억. 그죠? 그럼 180억이기 때문에 180억이 한 3분의 1. 3분의 1을 갖다가 매달 수당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얼마 주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60억은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60억이요. 매달 제 산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60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터미가 작은 사업이에요? 아유, 애터미, 뭐 저거, 응? 아줌마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화장품 나부랭이 그냥 하는 사업, 이렇게 보이세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처음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유, 저거 뭐, 그냥 뭐, 저거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지?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요. 제 산하에 있는 사람만 한 달에 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나눠 갖는 건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2012년도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보험을 갖다가 8년, 9년 했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지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저도 보험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전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도 해보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5년 가까이 설계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매니저를 갖다가 3년 하고, 그리고 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험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그다음에 뭐, 다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어. 돈도 모을 줄 알았어요. 한 개도 안 맞아요, 이게. 그냥 벌어가지고 카드 대금 내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뭐 남는 돈도 없어 이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이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이렇게 50대 한 초중반 되면 이제 보험회사도 그만둬야죠. 제가 저희 지점을 보니까 다 50대 초반 되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 다 그만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도 그만두는 거죠. 그다음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이제 그만두면 난뭘 할까?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야. 이때까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씩 벌었는데 결국 내가 벌더라도 내가 지금 일을 할 때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해서 뭐 무슨 뭐 부동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때 해가지고 뭐 내가 옛날에 하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시 보험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이걸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눈을 돌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한테 맞는 회사가 없었어요, 맞는 회사. 그래서 그런 맞는 회사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 찾은 회사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애터미예요, 애터미. 저도 그전에 이제 우리 그 집안의 형님 때문에 다 이렇게 다단계를 했죠. 했는데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옛날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또 뭐, 글로벌 A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성공 못하는 걸 보고, 그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들어보고, 결국 이거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오케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갖다 안내했을 때, 평범한 사람, 내 주변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회사였어요. 마케팅이 어떨까? 마케팅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회사가 안정적인가? 회사도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잘 다니던 보험회사, 거의 8년, 9년, 한 보험회사 다니던 보험회사를 갖다가 제가 그만두고 이 애터미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2012년도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 기껏해봤자 받은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7, 800 받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첫 직급 가고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결국 2012년, 2013년도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을 때 저는 그걸 이겨내고 결국 저는 2014년부터 연봉으로 따져 8천만 원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애터미에서요. 1억 5천을 받았어요. 1억 5천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1억 8천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저는 2억 2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와서 결국 저는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도죠, 그죠? 2019년도에 3억 2천을 받았는데, 작년은 코로나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터미에서 3억 4천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올해 제가 얼마 받습니까? 한 거의 4억 2천만 원 받아요. 그럼 4억 2천만 원 받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종합소득세 그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애터미에서 여기 프로모션 다 합해가지고 한 24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예를 들어서요. 대기업을 30년을 다녀 보십시오. 그 정도 돈을 받나?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벌써 10년도 채안 됐는데 애터미에서 그 많은 돈을 수령했고,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앞으로 애터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언제까지 받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애터미라는 회사는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해도 나와요. 저는 이미 제가 이번에 크라운마스터도 가지만 제 좌우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애터미의 목숨 건 사람만 제 좌우에서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업하시는 거예요. 제품이 좋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1,000명이 넘고, 지금 애터미 사업이 같이 하시는 분만 4,000명이 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6억이란 매출이 뜨고 있는 거예요. 6억이요. 그래서 그 6억이란 매출이 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60억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됐죠. 지금 제 나이에는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사람도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저는 한 달에 받는다는 이야기죠, 한 달에. 진짜 이런 일이 없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애터미에 있는 제품이 무슨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좋지도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팔면서 제가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돈을 계속 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을 속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계속 돈을 벌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이로움을 주고 소비자한테 어떤 이익을 주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에터미라는 회사가 계속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고 국내 성장하고 해외 성장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소득은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저는 계속 일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계속. 저도 대학 졸업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제가 계속 무슨 뭐 60까지 일을 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계속 일을 할것 같지만. 그런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결국 어느 순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다 끊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막큰 재산을 모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게 끊기고 하니까 그냥 근검절약하면서 살죠, 사실은요. 그런데 돈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65세 돼서 그냥 조금 나오는 국민연금,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뭐 노령연금 그런 거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옛날에 나이가 젊을 때는 좀 웬만큼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그냥 그나마 모은 재산도 애들 한 명, 두 명, 뭐 두세 명 있으면 걔네들 다 들어가죠, 사실은요. 나중에 자녀 한번 결혼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 명당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그럼 결국 뭐 그나마 남은 돈도 결국 이제 나이가 60 지나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그만두죠. 60 넘어서 다니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영자 빼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요. 그럼 모든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제 남는 거는 그나마 그냥 국민연금 하나. 근데 국민연금을 갖다 300 이상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300, 400 받아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90에서부터 그냥 200만 원. 그럼 그돈 받는 거예요, 그냥. 국민연금 그거 그냥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애터미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요. 계속 받는 돈은 늘어나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러다가 자,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속까지. 국민연금은 상속이 안 돼요. 국민연금 상속되는 거 보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국민연금 150만 원 받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 그걸 상속받아요? 그런 게 어디서 그럼 국민연금 한 10년 받으면 그냥 한 3년 받다가 돌아가시면 조금 이제 유족들이 받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받으면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제 애터미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애터미 소득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매달 5천만 원 받다가 내가 죽었다. 그럼 그대로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이요. 거기다가 상속세도 안 내요. 상속세. 대한민국은 동산 부동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모르지만 한 30억 이상 되면 한 세금 한반 정도 내야 되지 않아요? 한 30억 이상 되면 세금 반 정도 상속세를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애터미 소득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 일입니다, 이 애터미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결국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을 받는다는 거.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자영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그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다닐 수는 없다면 어느 순간을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나이가 막 70, 80 됐는데도 계속 막 하고 있는 사람도 보셨어요? 다 40대, 50대거나 6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야지 그 이상 나이 된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못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자영업 안 하면 그냥 점포문 닫으면 수입 끊기는 거 아니에요? 점포문을 닫아도 수입이 생기나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을 받는 게 뭐냐면은 노동수입이라는 거예요. 노동수입. 그래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 노동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는 누가 부자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금수저. 그 사람들이 부자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사람 부자 있죠. 지금 뭐 카카오톡, 뭐 김범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회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다 무료같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다 지금 막 모든 걸 갖다 회원제로 하면서,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막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죠. 그 사람들은 뭐, 김범수가 뭐, 흙수저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부자예요. 그 나머지는 뭐 30대, 40대, 50대, 대봤자 그냥 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거야, 그냥. 뭐 내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어도, 결국 하다 그만둬요, 결국 하다가. 결국 하다 그만둡니다, 사실은요. 저희 라인에 유달리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라인에 지금 나이가 한60 넘으신 분 중에 미용사 하시던 분들이 한세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두 분이 이제 다음 달에 샤론에 유지되는데, 그 암사동에서 이제 미용사 하시는 분이 50대 한 초반에, 50대 중반이죠. 50대 중반에 갑자기 미용사를 하다가 탁 갑자기 그만두더니 딱 애터미를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용 하시던 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막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래요, 앞이. 진짜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앞이 안 보였는데 자기가 감각이 있어서 계속 머리는 잘랐대, 그냥. 그리고 무사히 했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앞이 안 보이더래요, 앞이. 물론 완벽하게 안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누구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안과에 가서 물어본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죠?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파마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막 파마 염색하고 막 하는 것도 좀 약간 몸에 안 좋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용실에 이제 가시는 손님은 그냥 뭐몇 달에 한번 하는 거야, 한 번. 근데 거기는 미용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하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 이제 사람의 뭐이 어떤 그 자각 인지 능력이 되는 게 있죠.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뭐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깨닫고 이제 고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쪽에 뛰어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나중에 갈 때까지 가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하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애터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다단계 회사가 애터미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애터미가 물론 다단계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다단계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남들이 하고 성공 못하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라니까요. 다단계의 큰 맹점은 뭡니까? 먼저 한 사람만 성공한다. 먼저 한 사람만 성공하죠. 그다음에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된다. 그다음에 하다 결국은 그만두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회사들을 여러 번 봤는데, 애터미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제가 2012년도에 애터미를 시작하고, 제 라인에서 월200 이상 받는 사람만 지금 800명 이상 됩니다. 800명. 월200 이상,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라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만 800명이 넘어요. 800명.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 애터미 안 했으면 월200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800명이나 되겠어요? 애터미가 그 정도 괜찮은 회사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형편없는 회사고 말도 안 되는 회사면 제 라인에서 800명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 그만둡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 전에 하던 다단계하고 똑같이 하다 다 그만둬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회사는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고 있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할 회사가 애터미라는 거예요. 애터미.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애터미가 뭐 애터미인지 저터미인지 모르지만 뭐저 회사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시행되면 진짜 애터미는 더 불같이 커지고 더 많은 성공자가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다단계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에휴, 그래봤자 다단계는 성공 못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애터미를 이렇게 하기가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질문들 그런 거한네 가지 제가 이렇게 풀이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애터미를 막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 애터미라는 회사가 2009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12년 됐는데 아우 이제 하면 나는 너무 늦어. 나는 너무 늦기 때문에 아우 내가 뭐하러 이제 가서 남의 들러리를 쓸까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흔히 말했듯이 애터미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나 5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나 2021년대 입학하는 거나 내년에 2022년대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똑같아요? 다른 회사는 먼저 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더 받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애터미는 딱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이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한 예가 뭐냐면은 자, 애터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에요. 이더구. 그분은 2015년도에 받은 돈이나 지금 받은 돈이 똑같아요. 2015년도에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2억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이 2억 받아요. 2015년도보다 애터미는 매출이 3배가 더 늘었어요. 3배가. 그러면 그분이 2015년도에 한 달에 2억을 받았으면 지금 한 달에 6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6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애터미의 상한선이 2억이에요, 2억. 2억이니까 더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매출은 더 늘었어요. 회사 매출은 3배 늘었어. 그럼 어차피 3배 늘었는 거에 35%를 줘야 돼.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먼저 했다고 유리하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선이요. 그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2억이란 돈이에요, 2억이요. 월 2억. 그 이상은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1년 6개월, 2년 지나면 저도 애터미에서 월 2억을 받아요. 저나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5년 지나고 6년 지나면 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 상한선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는 어떤지 아세요? 다른 회사는 계속 돈을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다 똑같이 2억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가 애터미예요. 상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 더 이상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2015년대에 월 2억을 받았는데 지금도 2억이에요. 그때부터 회사 매출은 3배 늘었어요. 그 사람 매출은 4배가 늘었어요. 근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 바로 알아요. 아, 그 사람이 2015년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면 회사 매출은 늘었는데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상한선이 있고 더 이상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회사 매출의 35%를 줘야 되니까 그 돈은 초보자가 받아갔겠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애터미 회원이 국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350만인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인만 따지면 한 2천만 되거든요. 가입이 가능한 성인이 2천만이, 근데 2천만 중에서 한 350만이 가입돼 있으면, 어유 다 가입된 거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제 가입시키고 이걸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자, 가입은 350만을 가입을 시켰어요. 가입은. 가입돼 있는 건 350만이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350만이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 가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냥 가입. 그냥, 옆집 아줌마가 그냥 회사에서 그냥 가입 좀 해줘 그래 갖고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냥 핸드폰 번호하고 그냥 주워서 그냥 가입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느냐
350만 중에서 물건을 순수하게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매하고 하든 자기가 구매했던 누가 사줬던 17만 명밖에 안 돼요. 17만 명. 그럼 나머지 330만 명은 뭐냐? 그냥 가입했다 삭제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삭제. 330만은 앞으로 1년 지나면 다 삭제돼요. 또 재가입해요. 또 삭제돼요. 또 재가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애텀에서 지금 한 10번 가입했다는 사람도 있어. 10번.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입했다, 삭제했다, 가입했다, 삭제했다, 가입했다. 그런 사람이야. 그럼 17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 여러분 구에 가서, 여러분, 예를 들어 구가 내가 강진구야. 강진구 인구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인지. 거기 유권자만 하더라도 17만 명은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한 1000만 명 사는데 한 구에 그럼 20세 이상 되는 탐구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애터미하고 아무 관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결국 뭐야? 애터미 회원 진정하게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가입 순수하게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17만 명. 나머지는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허수. 허수란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자,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국 매출만 뜨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 저도 터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그 매출까지 다 토탈해서 제가 6억이 뜬다니까요. 해외 매출이 제가 2억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국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어. 필리핀 리크루팅 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세요. 필리핀 얼마든지 많아요. 베트남 하세요. 그럼 베트남. 베트남 곧 들어가요. 애터미가요. 태국 하세요. 말레이시아 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대만 하십시오. 인도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러시아도 들어갔죠. 그 나라 지금 들어갔죠.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가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회사를 어떻게 믿냐 자기가. 내가 열려 해가지고 회사가 내가 이제 돈 받을 때 되니까 회사가 문제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저도 애터미라는 회사를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전에 이걸 해가지고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안내할 건데 결국 나 믿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철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고 제가 어떤 자영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하는 건 나 혼자 그냥 피해 당하면 돼요. 내가 거기서 잘못되면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동참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날 믿고 들어왔다가 몇 년 일했는데 돈도 못 벌고 그냥 자기가 한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누구한테 욕을 하겠어요? 나한테 욕을 합니다. 제가 볼 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철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이 회사 경영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과연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회사인지 미래성 다 모든 걸 검토하고 저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못 믿겠다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애텀에 대해서 이 인터넷에 있는 뭐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뭐 애터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블로그는 아무나 올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나 들어가셔가지고 방송 보도라든지 그래서 믿을 만한 방송 그런 보도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이번에 수출까지 했지 않습니까? 12월 날 3억 불 수출까지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까지 받은 회사가 저희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 애터미가 12억 정도 이렇게 12억 달러 이렇게 수출까지 한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까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충남 공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충남 공주에 한 40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몇 년 후에 정리하는 회사면 어떻게 충남 공주에다가 본사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감각 있는 사람이면 수도권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지어야죠. 근데 충남 공주 어디다 지었어요? 공동묘지 있는 뒷산에다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건 뭐냐면 앞으로 애터미라는 회사가 100년을 보고 그래서 거기다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아, 잘 지어놨죠. 아주 그냥.
대한민국 건축사까지 받은 건물이고, 그리고 거기서 반경 2km 밑에 있는 충남 공주 보물단지에다가 애터미 식품 공장까지 지었잖아. 그거 총 들어간 대로 600억입니다. 600억. 그러면 애터미라는 돈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지금 벌써 애터미에 투자한 돈만 하더라도 한 3, 400억을 투자했고, 지금 애터미 중국에 투자한 돈만 제가 알기로 7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럼 애터미라는 회사를 몇년 안에 그냥 문 닫을 회사면 여기 애터미 경영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애터미는요, 진짜 믿을 만한 회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용평가라든지 모든 걸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린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는, 내가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진짜 내가 앞으로 50년, 100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가능한 그런 믿을 만한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저 애터미가요. 그 다음에 또 애터미에 대해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파는 걸 못해, 파는 거. 어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무슨 파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것 때문에 못 하겠대요. 자, 애터미는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지금 여기 애터미에서 연봉 4억 이상 받는 크라운 클럽에 내가 가서 봤어요,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몇몇을 쭉본 거예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물건 잘 팔게 생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팔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냥. 다 평범해, 다 평범해. 저는 그래도 보험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 보험 상품을 제가 팔았거든요? 보험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요. 제가 보험 10년 했으면 제가 성공했습니까? 자, 애터미 저 해가지고 3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연봉 1억 이상 되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터미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하는 사업. 그럼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저 혼자 잘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도 할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애터미는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가서요. 물건 파는 게. 대략 물건 파는 식으로 하면 더안 돼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애터미 제품 중에서 필요한 제품을 내가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죠? 써보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한 명, 두명 만나서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딱 봤더니 이분이 필요한 제품이 있어. 그럼 그분한테 그 필요한 제품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 30명한테만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20, 30명 전달하고 그분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엄청 쉬운 일이에요. 애터미를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60대인데, 그전에 막잘 다니시던 분인데, 나이가 60대는 이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막 등산하다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서 그냥 무릎 관절이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그분한테 뭘 전달하면 됩니까? 애터미에 터마신이 있어요, 터마신. 그걸 먹게 되면 무릎 관절이 한 3초만 먹으면 무릎 관절이 좋아져요.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한테 그 제품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막 얼굴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맨날 얼굴, 막 거울만 보는 사람이 있어. 거울 공주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제품 전달하면 돼요?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이브닝 케어, 콜라겐. 닦아 전달하면 되죠, 그거. 내가 썼더니 얼굴 피부 좋아졌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럼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사람은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하고 나하고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갖다가 어떤 이익관계를 떠나서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써봐. 남의 거 한번 써봐. 이러면 되죠, 가서. 그럼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 분명히 피부가 바뀌고 품질이 좋거든요? 그렇게 전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막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막 머리가 막 빠져. 그럼 머리가 빠지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 애터미에 비오틴. 머리가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비오틴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모단수, 앱솔루트 샴푸. 세개 합하면 얼마예요? 5만 원도 안 돼요. 3개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들고 와서 갖다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 머리 빠지는 분은 그런 제품 갖다 주면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제품을 전달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 뭐든지 다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당장 긴급히 필요하고 쓸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제품과 전달하는데 노할 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뭐 여성분들 중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날씬했는데 막 살이 많이 쪘어. 또는 그냥 갑자기 나이가 50, 60 되면 갑자기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럼 그런 분들한테 가서 애터미 다이어트 제품 있지 않습니까? 쉐이크하고 보이차하고 그런 제품 몇 가지 딱 들고 와서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써보라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들고 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그분이 써보면 효과를 보거든요. 한두 달에 효과를 봐요. 그러면 애터미한테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애터미 다른 제품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내가 그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속 제품을 쓸수 있게.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만나가지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노동 수입과 연금성 수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연금성 수입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애터미 사업에서 같이 성공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래. 처음에는 당연히요. 두 번째도 못한다 그래요. 세 번째도 못한다 그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사업을 해보니까 계속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한열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내 상황이 계속 똑같습니까?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절대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계속 그럼 내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계속 바뀌고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도 바뀌고 계속 바뀐다니까요? 내 자식의 운명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바뀌어요. 그럼 내가 꾸준히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얘기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자가 되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틀린 이야기예요? 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니까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에 대해서 부자가 돼요? 안 그래요, 그건요. 10억 정도는 벌수 있겠죠. 10억 벌었다고 해서 부자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100억은 있어야 돼요, 100억. 100억은 있어야지 부자 소리를 들어요. 애터미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요. 애터미 사업 해가지고 내가 월 2억을 받는다.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러면 1년에 12억을 받으면요,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제가 볼 땐요. 왜못 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소비자 한 50명, 30명, 50명 만드는 게 힘듭니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이 대한민국에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친척 있죠? 아는 사람 있죠? 옆집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 무슨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해. 그럼 이마트 가서 물건 구매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 이야기 안 해요. 다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바이너리 두줄 마케팅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할수 있는 두 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결국 뭐냐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제 라인에 3명이 와 사업한 거예요. 3명이 와 사업해서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라. 50명을 그럼 못해요, 제가 볼 땐요. 근데 그냥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 20, 30명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건요. 그래서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그걸 만들고, 그 중에 20, 30명 중에서 계속 내가 안내를 하다 보면 사업하는 분이 분명히 10명이 생겨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5명을 하다 그만둬요. 하다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이 하다 그만뒀어요. 근데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빨리 하고 싶어. 그럼 더 열심히 뛰면 돼요. 이 애터미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제 며칠 지나면 2022년도예요. 2022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까? 앞으로 또 1년 지나서 2023년 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2024년이 된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 이
2024년, 2023년 이건 별 중요한 의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누구 말했듯이 그냥 예수가 태어난 지 2022년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태어난 지. 무슨 뭐 내년이 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뀔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5년 후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5년 후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5년 후면 지금보다 분명히 나이가 5살 더 많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5살 많아져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5년 후면 더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5년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 근데 5년 후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5년 후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필요해. 누가 날 도와주죠? 제가 볼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요. 물론 뭐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부모는 도와주시죠. 부모는 그냥 어떻게 해도 도와줄까요? 자식한테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제가 볼 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의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의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게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지금의 나.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터미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아유 애터미가 뭐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꽉 구겨가지고 확 버리지 마시고 이거라도 꽉 구겨서 버리는 사람은요 60년대 강남에 땅이 있었어요. 도곡동 막 강남에 땅이 있었어.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원래 강남의 땅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팔고 다 떠난 거예요. 정보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땅을 샀어요. 근데 그냥 이게 다 뭐야 하거나 다 버린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가난해진 거예요. 이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이 애터미는 앞으로 5년, 10년, 앞으로 2년, 3년 후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갖다가 꽉 그냥 구겨가지고 확 버리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전반, 강남의 땅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지금 애터미는 강남 땅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여러분들 절대 강남 땅을 버리시면 안 돼요. 애터미는 투자한 돈이 없다고 해서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애터미를 더 알아보면서 2021년도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도에 애터미와 더불어 꼭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애터미 빅 비전과 Q&A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길, 5년 후, 10년 후 나를 도울 자, 애터미와 나, 지금의 나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분 스피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는 임연욱, 정용욱 PPO님들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경청해 주시고요. 임연욱 PPO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연옥 PPO입니다. 오늘 정덕문 총장님의 유머러스 하면서도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세일즈 마스터 직급이 생긴다는 말씀에 희망이 생깁니다. 또 5년에서 10년 후에 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말씀에 좀더더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좀 감동이 갔고 더 열심히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사업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지도 5개월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월등한 품질과 가격에 놀라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효능을 알고 사용하니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나고 신뢰도 쌓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또 애터미예요 하며 싫은 내색을 하더니 제품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피드백도 해주고 친구들에게 매일 나눠주려고 챙겨가기도 합니다. 딸 친구 중에는 비타민 먹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며 기다려진다고 했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미흡하지만 매일 아침 정덕문 총장님이 보내주시는 동영상을 보며 애터미의 가치와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과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과 다른 타 제품과의 비교 영상을 보면서 대중 명품임을 더 확신하게 되며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센터에서의 교육으로 불타는 도전의식도 생기고 화요일 신밀한 팀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스폰서님들의 발빠른 대처와 상담 또 도움으로 사업가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대중명품과 스폰서님들의 도움이 있음을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제품이라도 써봐야겠다는 호응을 보였습니다. 내년 3월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은 2개월 동안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모두가 성공하는 발판을 내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이면호 PPO님 감사합니다. 아침 영상 늘 이렇게 잘 요약해서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애터미 알아가시면서 3월 목표하시는 바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용우 PPO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용우라고 합니다. 저는 벤츠코리아라는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서 약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하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자동차 전공으로 많은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주위 친구들보다 어린 나이에 취직도 했고 회사도 글로벌 기업이라서 망할 일도 없어가지고 제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회사에 다녀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무직 회사원의 미래라는 게 너무 뻔했고 작년 퇴임하고 나서부터 딱히 기술이 없으면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 뉴스에 나오는 미래가 제 직장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었고 심지어 일하는 회사가 벤츠 코리아인데 벤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작 다니는 직원들의 차는 다 현대기아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차를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고객들의 직업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 사업자 아니면 무직이었어요. 무직은 대부분 금수저였고 뭐 저는 당연히 금수저가 아니었으니까 저도 사업을 해야 될까 하고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아버지인 정덕문 로얄마스터님을 통해서 애터미의 비전을 봤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꿈이 이제 애터미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들어왔고요. 사실 제가 회사 퇴사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디를 가냐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제가 사실 애터미의 가능성은 뭐 이미 뭐 아버지를 통해서 일찍 봤는데 뭐 좀 더 빨리 퇴사할 거라는 생각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제가 뭐 지금이라 들어온 거, 뭐 작년이라도 들어온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단계 회사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라도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작년이라도 조인해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의 어떤 점이 가장 저한테 메리트가 있었냐면 이제 상한선이 있는 수당 구조라서 늦게 시작하는 저 같은 초보 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애터미가 만약에 안 좋은 구조였고 지금 들어와도 늦었다면 사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권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성공한 직급자의 자녀도 지금 들어온다는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애터미가 무조건 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와 함께 부자가 되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도전도 되고 응원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한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상한선 외에도 정말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잘 전달을 하면서 애터미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전달하는 일을 저희가 꼭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애터미 빅비전 강의해주신 정동문 로열마스터님, 또 스피치하신 두분 PPO님들, 또 늦은 시간까지 줌 세미나에 함께하신 모든 PPO님들, 신규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애터미에서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모여서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확고한 꿈과 목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계획과 실천으로 모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부자, 사업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운 재창하면서 2021년에 심연한 나의 줌 세미나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주시고요.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이 차원을 다녀야 야! 서운 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교환한다. 힘을 믿음의 믿으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